자, 우리 함도사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저는 오늘도 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, 요즘 날씨도 좋고, 택시 영업이 조금 부진합니다, 여러분.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, 딴 데도 그렇대요. 이 근처에 삼척, 정선, 뭐, 다물어 봐도 그쪽도 요즘 잘안 된다 그러는데, 이제 태백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0도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고,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잘 익은 묵은 김치 넣고 두부 넣고 꽁치 통조림 이 뜨끈한 찌개를 했답니다, 여러분. 섞어둘게요. 작업방하고. 자,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 그런지 뜨끈한 음식이 이렇게 저 사진 좀 땡깁니다, 여러분. 식당에 가서 사 먹을 때도 물론 있지만은 찌개 이왕 찌개 있는데 집에 와서 그냥 저 먹으라 이래가지고 왔는데. 또, 어제 아저씨가 저 게장사 오면 너저 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, 야. 또또야, 까꿍. 기다려. 소가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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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다려. 기다려. 먹어. 아니, 다 찍었어요. 결혼 한 마리 했어요. 다 찍었어요. 그러셨어요. 이쁜 목소리 인척하고 그러십니까? 근데 좀 짭조름하네요. 새우젓을 좀 많이 넣어서. 뻗어주세요, 뻗어. 아, 이제 지금 찍고 뜨끈한 게 좋죠? 지금 찍고 있나요? 네. 아, 뜨끈한 게 좋죠, 요즘. 여긴 더 아유, 추워져가지고. 정말. 아이고, 나 이거 꽁치를 그전에 안 좋아했는데 김치에다 이렇게 해보니까 맛있네. 그럼 원래 이렇게 많이 먹어요. 제가 좀 비린 거를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비린내 안 나요, 저는. 자, 여러분, 점심 한끼 먹겠습니다. 어디 보자. 아, 딴게 필요 없네. 맛있어요? 아, 이것만 해서 먹어도 진짜. 안 비리죠? 이거는 통째 뼈채로 먹어도 돼요. 계란말이는. 아, 뜨거워. 입 뛰겠다. 요거를 김치가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게 있었나요? 장전 김치 있었잖아요. 김치 솔직히 말하면 김치가 맛있네. 그럼 또 무슨 향에 카메라 든다 또. 그죠? 카메라에 나도 하긴 뭐. 계란말이 드셔보세요. 짱가.
이건 뭐 김치도 김치 김치가 맛있어요. 김치. 좀 짭조름해요?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원래 이거 김치 맛에 먹는 거예요. 겨울에. 밥도둑이야 이거도. 김치 이거 찌개 통조림 하나 사가지고 양파 좀 썰어놓고 대파 좀 넣고 청양고추 좀 넣고 해갖고 푹 끓이면 그냥 밥에다 비벼먹으면 맛있지.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찬바람이 나니까 네. 이 찌개가 너무 맛있어요. 자 이건 김치에다가 두부 두부 이거 어저께 하늘이님이 보내주신 거. 그 하늘이님은 괜히 좋은 일 하시고 댓글에 그러니까. 시잘데기 없는 잡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것들이 그것들은 아니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아니 뭐 한 말로 속된 말로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응?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. 자기들 인생이나 잘 이렇게 저 그거 하면 살면 되지. 김치가 맛있네. 결할 말을 했다 와주세요. 걔는 손도 안 가요. 결할을 드셔야지 단백질이. 풀어보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하늘이님이 옆으로 노, 이렇게 돌려보세요. 옆으로. 노모님 해드리라고 옆으로. 돼지 등뼈 이렇게 저 아 그거 하지 마세요. 돼지 등뼈 그 이렇게 저 응? 두 봉다리 그 사 보내고 말이지 그런 걸 가지고 풀어 가지고 말이지 어? 시어머니한테 무슨 친정엄마한테 잘하시지 그러니까. 응?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늘님께 감사드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. 그래도 하늘님이 보내주셔서 계란도 계란말이 했고요. 두부도 넣고 너무 감사하지. 그죠? 아 근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. 하늘님이 미안해서 그렇지. 말을 하는 줄 아네. 밥을 더 드셔. 알았어. 정말 아주. 그것도는 고구마 줘. 고구마 줄게. 아니 나 이게 이름이 뭡니까? 고등어 김치찌개. 고등어가 아니라요. 꽁치 김치찌개.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. 이것도 육수를 내나요? 왜 이렇게 맛있나요? 육수 안 내요. 그냥 기름에다 양파를 좀 볶다가 묵은지 송송 썰어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볶아요. 기름에 그 들기름도 한 숟가락 넣고 꿀맛이에요. 꿀맛. 겨울에는 최고야. 김치 볶 김치 볶음 김치찌개.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해. 이 김치나 이런 게 옆에 두부에 배가지고. 어휴. 아, 내가 사실은 어제 그 쓸데없는 댓글을 지우려고 그랬어요. 네. 지우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이 들어온 댓글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싹싹 지우는 게 좀 아닌다 싶어서 그냥 놔뒀거든. 네, 또 한 번 그런 사람이 또 한 번 그런 댓글을 또 단다. 그 댓글을 그때 해도 돼. 아유 난리야. 아,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만. 맞아요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다 비율을 맞춥니까?
아, 뭘 털지 마. 소리가 너무 커요, 들리고. 나 안 들을게요. 밥을 더 드셔야 될 것 같구나. 더 드릴게요. 아, 찌개가. 잠깐만요. 요거 좀 잠깐 카메라 좀 중단했다가 좀 털어주세요. 이거 막 뜯어먹게. 덜고 자. 아, 진짜. 이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던다. 원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, 뼈채로. 다 먹었잖아. 역시 양심 좀 있어, 뭐. 여기 좀 다른 반찬도 있는데, 젓가락이 안 가요, 여러분. 계란도 하나 드시고요. 밥 더 드려야 되죠? 혼자. 카메라맨이. 성의가 없어요? 아니, 그게 아니고, 뭐, 배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. 얘 봐, 이거 다 먹고 또 달라고 끙끙거리는 거 보세요, 얘. 이거 어쩌면 좋아. 고구마를 그냥 반 개를 지금 먹었는데 또 달래요, 반 개를. 밥 좀 더 주세요. 어머나, 어머나, 죄송해요. 그만, 그만. 그만? 아, 미안해, 좀 들어요. 많이 좀 찍고 있나요? 네. 조금만 들어요, 너무 많이. 뭐, 웬일이셔. 항상 두 공기 드시는 거. 많이 줄었어, 밥이. 응? 그래도. 도깨비님 밥이 많이 줄었어. 아, 너무 많이 먹고 졸려서 안 돼. 와, 초창기에 내가 두 공기 먹는 거 보고 놀랬잖아. 김치 맛이 가히 일품이라서요. 그럼요. 이 통조림 기름에다가 그냥 볶아가지고 푹 이렇게 김치는 푹 익혀야지 맛있습니다요. 아. 옛날에 우리 광산 일할 때 그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김치 싸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 싸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럼 김치 넣고 고기 넣고 그냥 깨를 넣고 맞아 맞아 두부 넣고 그렇지. 아, 그게 맛있는 거야. 그렇게 먹는 거 연탄불에다가 기지요? 우리 옛날에 80년도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. 근데 또 연탄불에다가 김을 구우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. 김을 재가지고 막 이러면서 적세에다가 거기다가 참기름, 들기름 발라갖고 소금 뿌려가지고 김고가 이런 아, 김치찌개에다가 그냥 김치 쫙 얹어놓고 고추보아는 서희 농산물에 사왔어요? 네, 근데 도깨비님은 안 매워서 좋다면요. 아, 난 좋아. 근데 난 좀 덜 매우니까 좀 맛이 들은 것 같아. 우리 또다가 시위를 아, 하고 있어요, 시위를. 더 달라고. 이거 못된 거. 그게 아니고 못된 게 아니고. 안 돼, 더 얘 건강을 위해서. 한 10분 됐죠? 네네. 오늘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, 우리, 하늘이님께, 어제 그 보내주신 콩나물하고 이거를 이제 또 저희 농원님께서 또 맛있게 네,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혹시 제가 댓글을 늦게 지워서 이렇게 속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우리 하늘님께 예, 우리 한보사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또도 인사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